텐데 무대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경기 성남에서 온 41살 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구와 함께 서천을 방문을 해주셨나요? 제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지금 자고 있는데 아침에 같이 왔습니다. 아, 네. 아, 아들이 자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빠 이제 무대하는데. 그래도 저희 누나 일어나! 아니, 아, 네. 분위기 좋고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러면 원래 오늘 이번에 서천 추천 대적장으로 피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네요? 그렇죠. 서천 좋아해서 네. 한 종종 오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씩. 아, 네. 어떻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제일 좋아요? 생태의 보고라 해서 갯벌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네. 또 철새, 또 갈대주, 한산 모시, 그리고 국립생태원 네. 뭐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먹거리도. 아, 네. 올라오기 전에 서산 팔경 한번 보고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항상 부족한 남편을 그래도 타박하면서도 믿고 또 겉으로는 따라주고 배려해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해. 사랑해. 인데 아, 네. 그리고 저 신기한 거는 우리 앞에 우리 아들이 남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아빠 왜 저래? 이런 표정. 아빠 잘했지? 아빠 잘했죠? 아빠 최고 사랑해 한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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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사랑해 아빠가 사랑해 사랑해.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애 고맙습니다. 네. 그 넌 네 집 아들이니?
역사적인 펼쳐진 면허문화 예술제 트럭과유제 영예 동상입니다. 동상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8번 한자들을 불러주신 인상팔님 감사합니다. 트럭과유제 동상 구성으로 30만원 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옆에 폰보도 보시면서 잠깐 폰보도 보시면서 사진 한번 할게요. 자 사진 한번 하나 둘 셋 찰칵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은상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앞서 초대 가수에 이어서 심사위원으로 해주시는 여러분의 예술지 불꽃놀이 동상